다시 왔다고 해야 하나요? 루센입니다. 로지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진행할 새로운 콘텐츠가 정해졌습니다. 빠르게 탐구해보고 싶었는데 자료 수집 때문에 약간 늦어지게 되었네요. 급하게 진행하다가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것보단 낫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할 콘텐츠는 뭔가요? 썸네일에 나와 있겠지만 오늘부터 시작할 콘텐츠는 오마무스메의 현실 이야기 탐구입니다. 어? 프리코네처럼 캐릭터의 인게임 요소에 대해 주로 다루지 않고요? 오마무스메는 현실 경륜마들을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점, 인게임에서는 캐릭터 성능의 비중이 프리코네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때문에 기존 프리코네 탐구와는 약간 다르게 만들 예정입니다. 실제 경주마의 일생만 다루기에는 뭔가 모자라 보이는데요. 걱정 마세요. 게임 내 설정과 성능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역시 우리 루세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우마무스맨 현실 이야기 탐구 그 첫 번째 주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마무스맨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추천. 오늘 탐구할 우마무스맨은 오구리캡입니다. 이름 오구리캡, 순말 1985년 3월 27일 출생, 향년 25살, 중앙에서만 무려 20전 12승, 도합 32전 22승을 따낸 말이었습니다. G1 우승 기록만 해도 1988년, 1990년 아리마 기념, 1989년 마일 챔피언십, 1990년 야스다 기념까지 무려 4승! 압도적인 성능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어. 뉴비들에게 처음 지급되는 삼성 선택권으로 추천받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구리캡의 명령기는 정말 많지만 가장 상징적인 대회는 역시 아리마 기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88년 아리마 기념부터 알아보죠. 오구리캡의 G1레이스 데뷔전은 88년 가을 천왕상이었는데요. 아쉽게 2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오구리캡의 승리를 틀어막은 말이 바로 하얀 번개 타마모크로스였습니다. 웰컴 투 중앙레이스! 이 레이스로 타마모크로스는 8연승을 거뒀고 오구리캡은 뒤이은 재팬컵에서도 페이더 버틀러 타마모크로스에 이어 3차에 그치면서 역시 지원은 힘들구나 라는 시선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타마모크로스가 88년 아리마 기념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예고, 오구리캡이 아리마 기념에 출전하면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결과는? 오그리캡 오그리캡 일본一の座を獲得. 타마모크로스가 2착か. 오그리캡이 1착, 타마모크로스가 2착으로 들어오면서 회생말의 세대 교체를 훌륭하게 이뤄냅니다. 다른 상징적인 경기는 은퇴전이기도 한 90년 아리만 기념입니다. 큰 인기 몰이를 한 오구리캡이었지만 당시 무리한 출주와 기자들의 과한 취재 의기로 인한 스트레스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당장 아리마 전경기가 11착이면 말다 했죠. 그런 상황에 90년 아리마 기념을 끝으로 오구리캡은 은퇴를 선언하죠. 당시 경쟁마만 해도 야에노부테키, 메지로 라이언의 메지로 아르단까지 강력한 라이벌들과 함께 오구리캡의 은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그리캡 이래서 사람들이 경마 보는 건가요? 이렇게 마지막 레이스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17만 나카야마 광주의 오구리풀 사인을 받으면서 은퇴한 오구리. 이후 종마로 여생을 보내다 2010년 7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오구리캡을 탐구할 때 이걸 설명 안 할 순 없더라고요. 바로 오구리캡을 주인공으로 하는 우마무스메 만화, 우마무스메 신데렐라 그레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 비해 신데렐라 그레이는 레이스나 경쟁 요소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면 그냥 육상 열혈물로 착각할 법한 퀄리티입니다. 지방에서 시작해 괴물 아이돌이 된 오구리캡의 일대기를 경험하기 아주 좋은 찬스죠.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만 루돌프의 상징적인 명짤이 두 개나 나왔죠. 분명 짤로는 호탕하고 근엄 있는 회장 이미지였는데 어쩌다 아작에 그치는 허세꾼이 돼버렸을까. 오구리도 가끔씩 만화 속에서 보이는 하찮은 모습이 또 컬트적인 인기를 끌더라고요. 아직 정말 소식이 없는 만화입니다만 우마무스메 열풍이 한국에도 부는 만큼 이 만화도 얼른 정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럼 이제 인게임 성능을 간략하게 알아보죠. 오구리캡은 잔디, 마일, 중거리와 선행, 천이북 적성을 A로 받았습니다. 게다가 더트 적성이 B라서 조금만 인자 신경 써주면 바로 더트마로도 육성 가능. 고유 스킬 승리의 고동은 남은 거리가 200m일 때 전방에 있으면 길을 개척해 빠져나가기 쉬워집니다. 정확히는 속도가 빨라지죠. 참 꿀 스킬이죠. 사실 오구리가 페라미터로 따지면 거의 완벽한 육각형 아닙니까?
그래서 고인물들이 선택권으로 오구리를 추천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디나 끼워도 쓸만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오구리의 고유 칭호입니다. 고유 칭호는 아이돌 우마무스메. 조건은 지원 경기에 1번 인기로 6회 이상 출전하고 마일시스, 야스다 기념, 아리마 기념에서 우승해서 팬수를 24만 명을 채워야 합니다. 좀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아리마 기념과 마일시스는 육성 목표에 있는 데다가 달리시다 보면 지원 경기 6번 이상 출전에 자동으로 달성될 겁니다. 그럼 야스다 기념만 신경 쓰면 된다는 거네요. 의외로 할만할지도? 하지만 언제나 기억하세요. 우마무스메 레이스는 운도 작용한다는 것. 일마신 차이도 아니고 신체 부위로 이착당한 건 자연재해라고 생각해라. 먹보, 마이페이스, 여기에 압도적인 성능.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괜히 아이돌 호스라고 불린 게 아니라니까요. 최고다 오구리! 아마 다음에 3월쯤에는 파생 캐릭터인 크리스마스 오구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클구리는 꽤 좋은 성능 캐릭터 중 하나니 클구리도 꼭 뽑아가세요. 주얼을 모으란 말이다. 광산을 캐고 레이스에서 승리해라. 이상으로 오구리캣 탐구였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루센이었습니다. 로즈였습니다.